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31일, 제주 부산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방금 금요일 올 제주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내일은 제주하고 부산하고 같이 열립니다. 제주 10개, 부산 5개. 자, 요렇게 경주가 열립니다. 자, 일단 오늘 제주 경마 적중 개수는 좀 적었는데 그래도 상한가 두 개를 때려냈습니다. 먼저 오늘 A급 승부로 가져갔던 첫 번째 승부에서 대박을 하나 건져냈죠.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3번마 다온의 여신 역시나 꺾어줬죠. 제가 어제도 징검다리 UCC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3번마 다온의 여신을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승부처로 가져간다. 달라박스 대가리 5번마 전승문화였죠. 전승문화 인기 순위가 한 5위 6위권에 갔던 것 같은데요. 자, 고놈을 놓고 역시나 한 인기 순위 한 6, 7위권 됐습니다. 9번마 통쾌하게 갔다 붙어오면서 181.1배 쌍승시, 복승식이 74.1배, 쌍복식 시원하게 갔다 한구라 때려냈습니다. 뭐 구멍수도 돌돌하지 않았죠. 달러박스 놓고도 딱 내군요. 181배짜리 999 손맛을 승부로 하나 잡고, 바로 다음 경주는 또 접배당이었죠. 1.7배, 쌍승식 3.0배, 오리지널 두놈 땡땡 단통이었습니다. 받치기 없이 단통. 2번, 5번, 2번, 5번 단통이었죠. 신해은총의 최강 진출. 자, 이런 거는 삼복 삼쌍도 맞춰봐야 돈도 별로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단통이 더 낫다. 단통으로 공략을 하면서 2번, 5번 단통이었고요. 또 하나 메인 승부 상한가 한 방, 예치권 20장이 한방또 시원하게 걸렸습니다. 11경주였죠. 11경주. 1번 보물만찬에 2번 익사이트. 1번, 2번. 완장으로 갖다 조지면서 쌍승식이 아쉽게 뒤집었어요. 쌍승식은 14.2배였는데 복승식이 1번, 10번으로 많이 팔려나가가지고 복승식도 9배나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나왔는데 뭐 삼복승 6.2배는 보너스였고, 그래서 1번, 2번 메인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찢어 먹었습니다. 야, 요 마지막 12경주를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또 지난번에 그랬죠. 이 6번마 마지막 경주 제주선녀를 저는 세게 안 본다. 뭐 오늘 올대가리 팔렸죠. 제주선녀. 박성광이가 선행 무리 안 하고 쫓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 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주선녀 안 갔다 그런 분들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안쪽에 제가 1번마 신촌바람이 선행을 받으면 6번마 제주선녀가 비비질 못할 거고, 6번마 제주선녀가 받으면 1번마 신촌바람이 못 비빌 거고. 왜냐? 비볐다고 지난번에 지랄들라고 재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그랬죠. 제주선녀 이거 안간게 아니다. 왜 우리나라 재결은 돌대가리 새끼들만 앉아있는지 참 답답하죠. 배당짜리 이제 9번마 미래역사 하나를 딱 가져갔는데 대가리를 3번 빛의 영광을 놓고 3839 이렇게 가느라고 89마권을 놓쳤어요. 아, 좀 아쉽죠. 한 30배 넘게 나왔는데. 자, 아무튼 조철이 보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잘 들어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을 했고,
뭐 적중이 또 요 팔경주 메인승부 1-3착 요거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휴가비는 조금 벌어놨는데 자 이제 좀더 좋은 휴가를 럭셔리하게 보내려면 오늘 토요일 경마도 또 이겨야죠. 자 토요일 경마 또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토요일 경마 또 멋지게 한구라 하는 그런 하루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31일 토요 경마 승부처 먼저 여러분들께 공지를 합니다. 제주는 오늘도 첫 번째 승부처가 이경주부터입니다. 오늘은 이경주 승부에서 180회짜리 하나 잡았는데 자, 내일도 역시 두 번째 경주, 이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가고요. 2, 4, 7, 9, 10. 2, 4, 7, 9, 10. 자, 이렇게 다섯 개 경주 승부가 들어가고요. 부산 경마는 첫 경주와 마지막 경주, 1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두개 경주를 승부처로 들어가고, 자, 메인 승부는 제주가 4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 경마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메인 승부는 요 빨간색 상단에 빠에 제주 4, 9, 10, 부산 5. 자, 이렇게 메인 승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승부처, 내일 또 돈질 들어갈 제주 경마부터 먼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찍어먹기 승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제는 딸라박 승부가 조금 더 많았죠. 자, 오늘은 대가리가 좀 보이는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찍어먹는 그런 경주가 승부처로 좀 많이 잡혔습니다. 자, 먼저 이경주 출발합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자, 600만 원 이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자, 예고 드렸듯이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한방 들어갑니다. 1번마 천하대로죠. 1번마 천하대로. 휴양 갔다 와가지고 5월 28일 경주에 꾸역꾸역 꾸역꾸역 대가리를 쳤는데 임재광이가 강수환이로 박보탄 직전 경주에는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아, 2착이었죠, 2착.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강수환이 뭐 선행 가도 이상할 거 없고 뭐 3번 파천왕이나 6번 장태별 같은 게 선행을 가면 보내주고 쫓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는 강수환 기수의 1번마 천하대로 제주 기수 중에서는 강수환 기수를 조철이 좀 선호를 합니다. 승부기가 좀 야물딱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1kg 정도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1번 게이트라는 이점으로 부담 중량 1kg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봅니다. 자, 1번마 천하대로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노려야 될 아나짜리도 있고 자 일단 2번마 꿈의 선물 박성광이 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대길이 갈까요? 2번마 꿈의 선물 거기 4번마 리듬스타라는 마필도 데뷔전 갖는 마필인데 능검 받는 모습이 기본기가 좀 있는 모습이었고 5번마 송화강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상대가 셌어요. 오라에임 백호시대. 끝걸음이 그런대로 아직 남아 있었던 그런 사착이었습니다. 뭐 5번 게이트 자리만 잘 잡는다면 5번마 송화강도 괜찮고 6번마 장타의별은 안득수 기수 기습 선행 찌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예, 거기에 구번마 황해장군은 직전경주에 좀덜 팔리고 들어왔습니다. 예, 권진영이가. 예, 요 능검 받는 모습이 조금 기본기가 보이더니 바로 데뷔전에 갖다 때렸는데, 권진영 기수, 김성호 마방, 연투를 할런지, 관심사고요. 자, 10번마 천하시대가 조철이 좀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박기영 기수인데, 직전 경주 걸음이 좀 호전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추입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렇게 한 6마리 정도가 우차권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인데, 일단 요 6마리 중에서 자신있게 걷어내는 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때리고 바치기 현장에서 2방 이내로 한번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뭐, 3방 때리고 바치기 가더라도 손해는 안볼것 같은데, 2방으로 가면은 짭짤한 환수가 될것 같다. 요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요 천하대로 놓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 4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자, 역시 600만 원 이하, 4세 이하 편성입니다. 자,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자, 역시나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자, 요한 10배짜리 한 방.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10배 정도 대가리에 붙여서 한 10배 정도 나오게 생겼는데요. 자, 일단 대가리 마필은요, 출주 공백이 좀 있더라도 1번마 광명 황제입니다. 광명 황제. 자, 이 마필이 직전,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좀 기대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2월 19일. 직전 4월 9일 경주에는 또 빠가시키죠, 빠가시키. 외곽 사행길을 보이면서 취입을 탄력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자, 요번 경주 출주 공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1번마 광명 황제 대가리굽이 딱 만났다. 1번 게이트에서. 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어디 외곽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죠. 선행을 가면 가장 좋고, 선행을 못 가더라도 1번 게이트 안에서 갇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가시기할 염려는 없겠다. 자, 앞방 뒷방 다 보유한 1번마 광명 황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제대로. 자, 요거 4경주도요. 우리 2경주 첫 번째 승부 같이 몇두 정도가 팔립니다. 2번 달의 강자, 3번 빛의 기사, 4번 황산도, 5번 민투, 6번 용의 날개, 8번 대발이, 10번 임명장. 자, 이런 마필들 후차권에서 다툴 건데,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배당이 한 10배 정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10배. 그래서 요번 경주는 메인으로 한방 쉐리 발라야 되겠습니다. 뭐 최소한 때리고 바치기는 무조건 적중이 와 있는 것 같고, 주력 한 방으로 때리면서 상한가 한 방도 때려야죠. 4경주. 뭐, 적중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자, 1번마 광명 황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우리가 아나짜리 한 방.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1번 광명왕제 놓고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현악의 상한간방 날립니다, 이거. 자신 있게 때려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역시 조철 스타일이다. 칭찬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거. 4경주. 자, 메인 승부 1번 막. 광명, 황제, 대가리로 놓고, 10배짜리 한방, 현아에 갖다 때립니다.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제주 7경주는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7경주. 혼전 중 접전인데요. 자, 이게 요번 제주 7경주는 5번마 명가에임이죠. 5번마 명가에임. 권진영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가 팔린다. 직전에 인기 1위, 직전에는 인기 2위, 그죠? 권진영이가 잘탄 거보다는 마필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부담 중량이 좀 57로 올라갔고, 직전 경주 이 끝걸음이 기실 마음에 쏙 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자, 물론 후착 주력으로 갑니다. 후착 주력. 후착 주력으로 가는데, 자, 이 5번마 명가의 힘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는요, 이게 아마 5번 명가, 8번 볼트머신, 5번, 8번, 5번, 8번. 자, 요게 아마 최저배당 갈것 같아요. 5번 명가임하고, 8번 볼트머신하고, 볼트머신도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죠. 자, 5번, 8번. 그러나, 5번, 8번,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왜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저는 쌍승시까지 올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조철이 노리는 요 달라박스 연원이 경주 전개도 계속 꼬였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어영부영 탐색성 경주로 설레설레 광팔고 놀았던 경주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조판 보니까, 출마표 뜨고 이렇게 딱 보니까, 오, 7경주 너는 요번 경주에 네가 대가리구나. 딱 한눈에 걸렸던, 딱 걸린 한 놈. 그놈을 식시간 대가리로 하나 놓고, 물론 5번마 명가임에 갖다 때려야죠. 명가임하고 볼트머신 일단 두방 때리고요. 백판성짜리 한 마리 고배당까지 낑겨가지고, 자, 조철에 달러박스만 꽂아주면 이거는 무조건 메인 승부가 아니고 A급 승부, 예측권 10장만 가더라도, 쌍승식도 아마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형성이 될것 같아요. 5번마 명가의 힘, 8번마 볼트머신, 얘네들이 인기 1위, 1, 2위로 팔리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요놈이 아마 쌍승식 배당이 두 더블, 세 더블, 네 더블까지 갈 겁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7경주. 현하게 한방 또 중배당으로 갔다. 중간 정도 됐죠? 7경주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중배당으로, 고배당으로 현하게 한방 셀이 조지겠습니다.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후반부. 제주 구경주, 제주 식경주. 제주 구경주와 제주 식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남았습니다. 먼저 제주 구경주. 한라마 3등급 1200 핸디캡. 자, 요거 구경주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늘 이 구경주가요, 오늘 토요경마, 제주경마 승부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승부처입니다. 이거 구경주에 아마 1번마 에쿠스가 올 대가리, 강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박성광이 탔죠. 1번 게이트 탔죠. 선행 가죠. 그냥 올 대가리 팔리는데. 근데 조철이, 니는 뭔데 일본 에코스를 안 보냐? 안 보는 게 아니죠. 대가리는 딴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리는. 제가 여기 이 위에 일부러 따따블 쌍이라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요번 경주 제가 노리는 요놈이요, 지금 1번마 에쿠스가, 자, 승군전인데 1번 게이트에 부담 중량이 지금 58kg로 늘었어요. 자, 거기에 자, 경주 거리가 900에서 1200입니다. 얼핏 보면 박성광의 1번 게이트에 선행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죠?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경마가 뭐 이렇게 내가 보는 대로 쉽게 가겠습니까? 자, 3번마 엑스레이라는 마필도 빠릅니다. 거기에 또 외곽에서 슬금슬금 갔다 붙어 들어올 한영린이의 4번마 사자우라는 마필도 빠르다. 물론 1번마 에쿠스라는 마필이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임자 한번 만났다. 상대가 좀센 놈들을 만났는데 1번마 에쿠스가 너무 겁대가리 없이 지금 왕대가리로 팔리니까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야죠.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야 됩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그냥 이거. 따따블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구경주. 무조건 이거는 상한가 한번 갔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놈은 선취입전계로 날라올 놈입니다. 선행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선취입으로 날라올 요놈, 조철한테 한두 번, 세 번, 두 구라, 세 구라 때려준 놈인데, 조철하고도 사대가 잘 맞는 놈. 쌍복 대가리 놓고, 따따블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따블쌍도 아니고, 따따블쌍이에요. 구경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거 뭐 바람 잡는 게 아니고, 이거 구경주가 오늘 최대 메인 승부입니다. 제일 자신 있고, 제일 기대되고, 아마 구경주 끝나면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이만큼 돈 가방에 돈 짊어지고 계실 겁니다. 휴가비. 이코노미 비행기표 끊어놓은 거 이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도 될 따끈따끈한 항구라. 자, 구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십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야, 요거. 제주 십경주.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이
분자삼락 인기 1위 맞냐? 64km입니다. 64km. 응? 분자삼락이 선행가는 놈 같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얘는 선취입 전개하는 놈이죠. 선취입. 갔다 가면 늦게 올라올 겁니다. 1번 막 분자삼락.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분자삼락이 인기 1위가 맞냐? 남들 다 인기 1위 놓고 살아 이거죠. 우리는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따로 있다. 자, 1번 막 분자삼락. 뭐 최근 2연타 때리고 아리까리하게 덜 팔리면서 대가리 쳤죠. 인기 2위, 인기 3위. 그죠? 거기다 인기 1위가 빠지면서 배당도 계속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 1번 막 분자삼락이 빨간불이 좀 켜졌다. 자, 후보군에 달라박스 후보군 2번 막 초롱성, 4번 막 고질라의 또 취입, 5번 일사백리의 선입, 6번 새벽바람의 선행선입, 7번 최대공약수가 직전경주 배당을 냈는데 조 의원이 다시 한번 가능하고, 10번 마 태왕별도 계속 될듯될듯 한타 부족하게 삼착삼착 하고 있는데, 삼착사착. 10번 마 태왕별까지. 자, 요 중에 한 놈이 1번 마 군자삼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주에 딱 요번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10경주, 달러박스로 잡았는데요. 자, 조철의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상한가죠.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1번 마 군자삼락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완짱도 1번 마 군자삼락이 아니다. 완짱도. 1번마 군자삼락은 뒤에다 받치는 막건입니다. 받치는 막건. 조철의 달라박스에 아나짜리를 한방 붙여갖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갔다 세리 조지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승부 제주 10경주.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할 테니까 제주 10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다 했고요. 부산 경마 1경주하고 마지막 5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와 5경주. 자, 이거 1경주, 5경주 두 개인데요.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자, 이거 부산 1경주. 안 팔리는 아나짜리 하나 놓고, 달러박스 놓고 때린다. 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1번 마 해버 굿타임입니다. 1번 마 해버 굿타임. 인코스 2점으로 딱 들어갔고, 하여튼 이 배고픈 유병봉 마방, 김어수, 김태훈, 자, 이번엔 또 진겸이에요. 자, 1번 게이트 잡은 김에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뭐 배고픈 마방에 상당히 고가의 마필인데,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아낄 이유는 없는데, 뭐, 확실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릴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다. 물론 상대가 좀 덜덜하고, 어영부영한 그런 조판, 하지만 인기 대가리는 조금 과인기인 것 같다. 아리까리하게 인기 4위, 인기 3위 팔리고 4착, 4착. 자, 뭐 기본적으로 안고는 가겠습니다마는, 자, 1번 마 해보그 타임을 비롯해서 고만고만한 놈들이 한 8마리, 9마리가 각축을 벌리고, 완전 고배당 뭐 백판짜리 노릴 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요게 거의 백판 갈까요?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요거는 꼭 하나 달고 가십시오. 현장에서 조철에 ARS나 문자에 구멍수 이렇게 압축하느라고 빠질 수 있겠지만은, 자, 이 3번만 스톰 섀도우입니다. 스톰 섀도우. 직전 경주에 이 김혜선이가 전개를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뭐 외곽 돌고 무빙으로까지 감고 오다가 감지를 못했죠. 무빙 떠갖고 못 감으면 뒤지는 거지 뭐. 그죠?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딱 들어갔어요. 김혜선이가 요새 배당 잘 터뜨리죠. 박재희 신랑은 웬만큼 팔리는 것 같고 들어오는데, 혜선이는 안 팔리고 덜 팔리는 것 같고 시까닥이까닥 잘 데리고 들어와요. 부부가 아주 보기가 좋죠. 열심히 타고, 열심히 타니까 또 돈도 많이 벌고. 응원합니다, 우리 김혜선 기수, 박재희 기수. 자, 3번마 스톰 섀도우는 고배당 백판이다. 자, 여러분들 W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 자, 결론은 1번마 해버그 타임을 뒤로 돌려놓고 직전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3번마 스톰 섀도우도 전개가 좀 꼬이고 무리했던 마필이지만, 자, 조철이 노리는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의 달라박스 대가리, 요놈 역시도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을 노리는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해버그 타임.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배당으로 먼저 주력 공략을 하는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딱두개 승부 골랐는데, 1경주하고, 자, 마지막 5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5경주. 자, 2등급 1800 핸디캡. 자, 부산 경마 메인 승부는 5경주입니다. 5경주. 자, 빨갱이들 싹 꺾고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 자, 5경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1조 백광렬이네. 3번마 닥터 파피아노죠. 닥터 파피아노 아주 방방 날르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데 지금 이게 명색이 2군, 레이팅 80까지 2군입니다. 닥터 파피아노가 레이팅 50이에요. 얘는 3군도 아니고 4군이에요, 지금 4군. 암만 잘 나가도 그렇지, 이거 백광열이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히 인기 대가리 또 팔리죠. 부담 중량까지 뭐 51kg면 방방 날르겠다. 경주거리 1800도 다 통과를 했겠다. 그런데 이 3번마 닥터 파피아노가 지금까지 입상한 행태를 보면 전부 선행입니다. 그죠? 뭐 요것도 2반매지만 거의 선행형 2반매였고. 야, 이번 경주 선행 마필들이 많죠. 이 6번마 영광의 파티 빠릅니다. 영광의 파티. 7번마 위너스맨도 빠르죠. 그죠? 자, 9번마 월드 투데이 빠릅니다. 자, 11번마 딥마인드가 또 빠릅니다. 자, 이 3번마 닥터 파피아노가 안쪽 게이트 2점은 있습니다만은,
4분짜리가 인코스에서 선행받고 뺑 돌아가게 2군 마필들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군 경주에 두 단계 점핑을 해갖고 날라온 3번마 닥터 파피아누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2군의 중하위권이죠, 중하위권. 그래도 저는 이 3번마 닥터 파피아누 아예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가든지 아니면 딱 본전만 받쳐놓든지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건 이건 오바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그래서 요번 메인 승부는 이 3번마 닥터 파피아노가 인기 1위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기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 남들 다 3번 닥터 파피아노 놓고 사라 그러죠. 우리는 조용히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샤부작샤부작 해서 벤츠 한대 때리면 되는 거지 뭐. 빨갱이들 싹 꺾고 조철의 달러박스 벤츠 한대 놓고 주력도 3번만 닥터 파피아노가 아니에요. 중배당에다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요거, 상한가 한방 가야죠. 요거 이제 상한가 한방 또딱 때려놓고, 이제 일요일 올 부산 경마로 한번 이제 달려가야죠. 저 부산 오경주 2등급 마지막 경주, 부산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오경주. 벤츠 한대 때리러 가는 오경주. 장학감방 때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31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아마 배당도 좋을 것 같고, 느낌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내일 예상도 좋게 잘 나갈 거고,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시면 찌뿌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24790, 24790, 부산경마 1경주와 5경주고요. 자, 제주 메인 4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 메인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까지 예고를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